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결국에는 이 루머의 효과에 대해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오늘 저녁 10시 46분경이고요. 규모는 2.7이고, 진원의 깊이 20km입니다. 이 루머의 지역의 그 중북부 지역인데, 아, 루머의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. 여기 네무로, 쿠시로 홋카이도입니다. 여기는 지금 도카치, 그 다음에 여기 그 우라카와, 그 다음에 히타카, 소라치, 루모이 이렇게 이제 그 7개 지역에서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홋카이도의 그 활성 단층도 걱정이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도마리 원전이 걱정이 됩니다. 원전 폭발이 걱정이 되고요. 지금 그 지진의 양태를 형 패턴을 좀 오늘 패턴을 좀 보시면 홋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요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저기 그 알류산 열도라든지 쿠릴 열도, 캄차카 반도 아니면은 그 미국 쪽 그쪽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. 왜냐면은 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갑자기 홋카이도를 칠 때가 아니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그 어제에, 아, 잠시만요. 지도를 잠시 이렇게, 네, 잠시만요. 어제 지진이, 어제 이, 잠시만요. 지도가, 죄송합니다.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6월 3일 날.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났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쿠시마에서 오늘 지진이 났죠. 그 다시 이제 그 도쿠시마에서 이 나가노와 기온의 경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와카야마에서 도쿠시마, 시코쿠에 도쿠시마 다음에 나가노. 사실은 저는 예상했던 것이 이제 이 이바라키라든지 지바현 쪽이 아닐까. 아니면은 다시 나가노에서 이쪽 그이 여기가 구마모토 아니면은 미야자키 뭐 슈가나다라든지 이쪽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홋카이도의 루모이에서 지진이 났거든요. 요 상황을 한번 저희가 전 세계 브레고리의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브레고리를 한번 보시면요. 지금 브레고리 라인에 현재 보시면은 알류산 열도도 지진이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역시 이것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. 5월 31일 날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6.1의 강진이 있었으니까요.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오늘 벌써 6월 4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 이미 이 알래스카에서의 6.1의 지진은 이 지진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혼슈하고 그 홋카이도를 쳤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류산 열도보다는 역시 그 미국 쪽에 강진이 발생을 했네요. 오리건 쪽에 말씀드렸죠. 여기 그 시애틀 쪽 조심해야 된다고요. 그 슈퍼 이큰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4.0. 사실 이것도 좀 약한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 아예 그렇죠. 아, 지금 나오고 있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또 저기 인도네시아인가요? 이게 이게 또 인도네시아로 보이는데요. 동티모르인가요? 인도네시아죠? 아, 5.0, 6월 5일, 새벽. 아,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이거든요, 6월 5일. 아, 이게 5.0. 여기 인도네시아가 계속 걱정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, 여기는 또 어딘가. 아, 네브라스카, 아, 4.2. 이게 와이오밍하고 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네브라스카에서의 지진은 이게 또그 지금
와이오밍 쪽이 이쪽 옐로스톤이 있거든요. 와이오밍, 몬태나라든지 아이다호 멀지가 않습니다. 네브라스카의 지진 이게 좀 와이오밍에서도 사실 지금 2.3 6월 4일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오리곤 맞을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오리곤이 맞을 것 같은데요. 맞죠? 오리곤 4.2. 그러니까 보니까 한 4, 5개 정도 지진 난것 같은데요. 보면 잠시만요. 한 5번 정도 오리곤에서 난것 같은데요. 5.9죠? 5.9. 아, 5.9. 5.9. 3.2. 3.9. 4.2. 5.9. 그래서 이게 시간대를 봤을 때 5시 17분. 6월 5일.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그 홋카이도 쳤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홋카이도에 영향을 줬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. 보여지고요. 남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난 오늘 컴퓨터가 되게 느리게 움직이네요. 좀 죄송합니다. 지금 남미를 좀 보시면요. 남미 쪽에 여기 지금 칠레에 또 이게 칠레 쪽에 지진이 계속 난 아르헨티나도 지진이 왔고요. 보면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에 지진 난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칠레에는 가급적이면 지진이 안 나는 걸좀 바라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최근 지진 상황 왔을 때 잘못하면 칠레에 큰 지진이 날수 있거든요. 이키캐스인데 이하펠이라든지 4.9 작은 게 아니죠. 볼리비아겠네. 4.4 아르헨티나에 4점.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. 근데 저는 또 지진이 났네. 여기는 어디죠? 좀 전에 네브라스카인가요? 여기 같은데요? 네브라스카 보이죠? 4점이. 인도네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하고 있다는 게. 여기는 통가로 보이는데요. 통가인가요? 피지네요. 피지 4.3. 다행히 저기 뉴질랜드나 바누아투에는 지진은 없습니다.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 4.6. 여기 최근에 그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. 그리스하고 터키가 계속 지진하고 있는데 그리스하고 터키도 지금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가 지진이 계속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지진 상황을 봤을 때,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, 이 베네수엘라에서 또 5.1이 났네요. 이 베네수엘라는 이게 일본하고 영향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. 이 베네수엘라.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 세계의 지진의 흐름이 칠레 아니면은 일본 이두 군데. 그리고 죄송하지만 미국도. 저볼 때는 강진이 정말 당장 뭐 일주일 내에 난다면은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. 다음 주 이번 뭐 주말 지나고 다음 주를 놓고 봤을 때. 이번 뭐 정확하게 이제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상황 봤을 때는 일본, 칠레, 미국 이세개 국가 중에서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다음 주까지요. 이 일본, 칠레, 미국 이세개 국가 중에서 좀 강진이 날 확률이 높다. 그게 봐야겠죠. 근데 만약에 그 주말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에서 계속 더 지진이 좀 양상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.